다음은 한자 익히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획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획수의 이름과 떠오르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둠파인 옷을 입은 남자 파돌이. 둠파인 옷을 입은 남자 파돌이. 둠파인 옷을 입은 남자 파돌이. 예, 그림을 보십시오. 둠파인 옷을 입은 파돌이를 연상하시라는 겁니다. 파는 파인, 돌이는 남자. 아, 둠파인 옷을 입은 남자 파돌이를 연상해 주시면 파임이라고 하는 획수가 나오더라도 파돌이를 연상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영원히 기억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파인 옷을 입은 남자 이미지를 연상하세요. 등파인 옷에 남자이니까 파돌이로 약속합니다. 파돌이는 파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